하나님을 중심삼은 영원한 부모의 사랑, 영원한 부부의 사랑, 영원한 자녀의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이 있는 것이 이상적 가정입니다. 인간들은 반드시 가정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보면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물질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에 있어서의 종적인 역사 전체를 횡적으로 전개시켜서 대신할 수 있는 실체가 무엇이냐? 만물과 자녀와 부모입니다. 즉, 부모와 자식과 그들의 소유물입니다. 이것들은 가정의 한 울타리 안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통일교회의 이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도 가정이요, 결론도 가정입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화시키고 천조화시켜서 무한한 가치를 드러냈기에 통일주의가 공인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이 모두 머리를 숙이고 좋아하게 되면 세계는 자동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만고불변의 기원이며 기틀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도 고칠 수 없고 형제도 고칠 수 없으며 어느 나라 어떤 제도로도 고치지 못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고치지 못하며 하늘 땅도 하나님께서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에는 영원히 혁명이라는 명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세계를 축소시킨 횡적인 기반입니다. 여기서부터 국가와 세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엇이냐? 가정은 세계의 횡적인 축소형으로 절대적인 중심 앞에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이냐? 절대적인 중심이 머무를 수 있는 발판입니다. 가정이 왜 좋으냐? 가정에서는 사랑을 서로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터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와 형제가 있는 곳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면 가정 전체가 기뻐하는 것이요, 아내가 기뻐하면 가정 전체가 기뻐하는 것이요, 자식이 기뻐해도 가정 전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일시에 우주 전체가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불행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까? 사랑의 보금자리가 없어지게 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 집의 울타리가 되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위로는 하늘을 대표한 부모를 모시고 횡적으로는 가정을 대표한 남남끼리 그 인연의 사랑을 부부로 묶고 이 부부들이 천륜의 법도를 받들며 그 계대를 이으면서 사는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반드시 부모가 있고 처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찾아 나오는 목적도 하나님 자신의 행복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자신이 행복의 터전을 찾아 나오는 데는 인간을 떠난 자리에서는 그러한 이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더불어 관계를 맺어야 그 일치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정서적인 모든 내용을 갖춘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역시 그러한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창조 본연의 가정적 기대에는 남자의 사랑, 여자의 사랑, 아들의 사랑, 딸의 사랑,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소화된 자리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들, 딸을 사랑하는 누구나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가화 만사성이라 하였습니다. 한 가정이 평화로우면 만사가 다 잘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완성한 가정은 평화의 가정이요. 이것은 천국의 기초입니다. 가정의 원동력은 참사랑입니다. 나보다도 하나님을 그리고 대상을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것이 참사랑입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는 참사랑의 힘보다 더 큰 힘을 창조치 아니하셨습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정은 천국 완성의 기본 단위입니다. 천국은 한 번 가보면 되돌아가고 싶지 않고 열 번, 백 번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그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만민이 공통으로 그곳을 가고 싶어하고 그분을 보고 싶어하고 그분과 같이 살고 싶어한다면 세계는 통일될 것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통일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개인의 기대가 서고 그 다음에 가정의 기대가 서고 그 다음에 민족, 국가, 세계로 뻗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주주의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합한 후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가 되는 가정을 이루어 그 이념을 영계와 육계에 연결시키는 주의입니다. 천주의 주자는 집주자입니다. 그래서 천주주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천주는 무형세계와 실체세계를 합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천주주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천주는 하늘 땅을 총합한 것입니다. 하늘 땅은 인간에 있어서 몸 마음과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주체가 있으면 하나의 상대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의 남자에게는 하나의 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한 가정은 사회의 윤리적 기반이며 인간 세계에서 가장 본이 되고 근원적이고 1차적인 조직입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사랑이 최선의 가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무엇에 둬야 되느냐 할 때 이상 세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상 사람에게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사랑하려면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가정은 자기 어머니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위하며 자기 아버지같이 남편을 위하고 사랑하며 동생 오빠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같이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계가 이상 가정이 사는 천국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지구상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좋습니까?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자유활동의 기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보기에는 초라해도 빛나는 사랑의 핵을 지닌 그런 내적인 인간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분으로서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킬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하는 생활을 하는 데서부터 종족이 벌어지고 민족이 벌어지고 국가와 세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한 세계를 형성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선생님을 중심한 통일교회는 하나의 종족과 같고 하나의 민족과 같은 것입니다. 오색 인종이 합해서 단일 민족을 형성하여 세계를 누구보다도 위할 수 있는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통일교회입니다.
통일교회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선생님이 하려 하는 목적이요,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목적입니다. 가정이란 인류 애를 교육하는 대표적인 수련소입니다. 심정의 중심을 세우는 대표적인 광장입니다. 거기에서 서로 신뢰하며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면 전 우주의 중심으로 서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권의 시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런 존재의 의미도 없습니다.